오, 이 친구. 오, 갑자기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오, 아르마, 요즘 우리가 잼모탈을 엄청 하는데 우리 비엔나 중에서 잼모탈을 못 깬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드맨으로 의자로 변해서 우리 비엔나를 대신 위에까지 한번 대신 올라가게 해주는 거지. 우와! 야! 좋은 생각이야. 좋아, 여기다 앉히면 된다. 어, 자, 너 앉았는데 오빠? 내가 먼저 쳐야지. 자, 대신 위로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값은 받아야 돼. 아, 맞아 맞아. 값은 받아야지. 값은 점프 10번. 첫 번째 손님인가? 점프 10번 해주시면 위로 올려드립니다. 점프 하세요. 점프 점프 하세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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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하겠지. 저 이런 건 많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구나. 오, 이 친구 점프하고 있어. 오, 저 친구 저 친구. 오, 그 친구 점프 10번 했어. 오, 그거 좋았어. 자, 타세요. 자, 여기 타세요. 타세요. 프로 태우면 돼 이제. 프로 잡았어. 자, 먼저 가세요. 오빠, 나 출발한다. 자, 이 친구 타세요. 오빠, 근데 이거는 쉽지 않아. 왜? 점프가 한 박자 느려. 자, 간다. 자, 띠띠띠빡빡. 잠깐만, 이거 한 박자 느린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잠깐만요. 렉 걸리는데. 자, 이거 내가 우리가 대신 깨준다 그랬잖아. 야, 이거. 야. 짠. 이거 익숙해져. 오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이게 렉 때문에 이게 안 되네. 오빠 나 여기까지 깼어. 아, 뭐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뭐야, 우리 비엔나가 답답했는지. 아르마, 이거 안 될 것 같아. 오빠 이렇게 된 거 사람이 별로 없는 서버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좋았어. 그럼 사람 없는 서버로 가보자. 그래. 자, 무료로 위로 올라가 드립니다. 무료로 바꿔야겠어. 자, 여기 렉 안 걸려요. 자, 저 먼저 택시 타고 갑니다. 오빠 같이 가. 안녕. 아르마 빨리 와. 택시 알겠어. 타고. 알겠어. 아, 이렇게 우리 비엔나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멀미나지는 않으세요? 우리 고객의 그 안전. 그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멀미 안 난대. 왼쪽이 좋으세요? 오른쪽이 좋으세요? 자, 갑니다. 깨주세요. 자, 아르미도 출발합니다. 출발. 자, 어떤 손님 탔어. 그냥 간다. 가. 납치야. 납치야. 이거 갑자기 납치. 가쁜 납치 컨텐츠. 난 백현님이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약간 살짝 렉이 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님. 자. 자, 아유 참, 이거 안 되네 이거. 아유, 아름 택시 기사 어디까지 올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어디예요 거기가? 오빠 어디 있는데? 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저 손님 데리고서 여기 페어얼리 점프 지름길로 있습니다. 아, 지름길? 지름길 근데 못 탔어요. 네. 아유, 큰일 났네. 왜? 우리 고객님이 갑자기 달리는 창문 앞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사라졌어. 안돼. 오빠, 손님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오빠 여기서 뭐해? 갈 때마다 이렇게 경례 한 번씩 하는 거야, 택시 기사님들은. 아, 그런 거야? 지나가세요. 네, 예. 아, 전 또 다시 이거. 다음 택시님이 바로 오셨네. 자,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승객들을 위로 올라가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승객은 초보 캐릭터예요. 그래? 근데 잠깐만. 왜? 이 비엔나 뭔가 고수의 느낌이 나는데. 고수라고? 고수도 고객은 고객이야. 맞아, 편하게 갈 수도 있지. 그래. 우리 비엔나들이 다리만 안 아플 수 있다면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맞아. 자,
자 이렇게. 자 오빠 나 좀 있으면 파랑색이다. 아름이 먼저 가고 있을게 오빠. 뜨다다. 나도 지금 출발했습니다. 오케이. 자. 아니야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 뭐. 혹시 젠모타 깨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그래, 물어봐. 어? 이 비엔나 젠모타 못 깼대! 이 비엔나 젠모타 못 깼대! 못 깼다고? 어? 아! 왜 자꾸 타다가 나가는 거야? 설렌데! 어 왜 자꾸? 어? 오빠 손님 구해요. 위에까지 데려다 드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잠깐만 이 친구 근데 좀 렉 걸려요. 이 친구 렉 걸리는 사람이라서 어 저 죽어요 저 죽어요. 아이고 이거 아래까지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된단 말이야? 어 오빠! 얼마? 오빠 나만.. 아 뭐해! 오빠 비켜! 오빠가 나 태웠어! 아 그렇다고? 자 갑시다. 어 렉 걸려요. 빨리 비켜. 어 됐어. 저리 가. 어 남의 영어 방해하지 말고 네 저리 가라고요. 아, 알겠어요. 아 진짜. 저 다시 태우고 갈게요. 응 이거 오늘 안으로는 가능한 걸까? 가능해야지. 자 택시 운영합니다. 어 이게 사다리 올라가기가 은근 어려워요. 끝까지 무료로 올라가 드려요. 저 갑니다. 어 점점 손님들이 응. 렉이 많이 걸려요. 어 그래? 어. 아 나 완전 손님 잘 골랐네. 아 손님이 렉이 걸려서 못 올라가겠어요. 렉이 걸려요. 와. 오빠 왜 손님 탓에? 죄송합니다. 아! 뭐야 이거 누가 이거 뚜껑 닫았어 이거? 어 뚜껑? 어 무슨 뚜껑? 여기 뚜껑이 따져 있는데? 어, 뭔 소리야 뚜껑 안 따져 있어. 떨어져서 죽어 있어. 그래 좋았어. 자 다시 간다. 어 안돼 내리면 안돼 다시 앉아. 어. 왜 어. 반말을 하세요? 아, 손님한테 아. 손님은 왕인데. 어 불편하면 그만 해도 돼. 그런 거라고? 어 미국사이 때 반말로 하는 거야. 근데 손님들이 카톡이 오면은 바로 그냥 뛰어 내리시나 봐. 어? 카톡이 오면은 바로 그냥 뛰어내리셔. 조심해야 돼. 자자자자 이렇게 갑니다. 자 아, 나도 한번 토킹을 해볼까? 그래 토킹. 젠모타 깨본 적 있으세요? 어! 손님이 나한테 와 타워 잘 깨고 있어요 라고 했어. 자 그렇게? 나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오 이 손님은 아주 말이 많은 손님이야. 그렇다고? 어, 대박이야. 오빠! 이럴 수가 내가 이런 택시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아 죄송합니다. 길을 내가 제가 잘못 뭐해? 안돼 안돼. 아 진짜 아름이 이거 택시 진짜 웃었어. 아 진짜 웃었다니. 자 당황하지 마세요. 오 괜찮대. 네 우리 손님이 괜찮대. 근데 이 비엔나는 제모차를 깨본 적이 있대. 그래? 어. 빨리. 아 근데 기본 캐릭터인데도 막 깼나 보다. 내리라 그래. 뭘 내려? 내 소중한 손님인데. 오빠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어 나 흰색이야. 나 떨어졌어. 아유 짜짜짜. 이게 택시가 되면은 점프를 잘해야 돼요. 그렇네. 엄청나게 뚱뚱해져가지고 좀 어려워요. 하지만 착한 손님을 만나서 괜찮다고 위로까지 받았어. 어 그래? 다섯 번 깨봤대 이 친구. 어? 어 뭐야 이거 택시가 필요가 없는데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택시 깬 건가 봐. 그렇네. 어 올라오고 있나요? 네 저 이제 파랑색이에요. 자 좋아요. 자 잘하면 만날 수도 있겠다. 드르르르. 내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만나요. 아 그렇다고? 오빠 좀 있으면 떨어질 것이다. 오빠가 안 떨어지면 자 옛날에 떨어질 것이다. 와 무슨 소리야.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은. 오빠 지금 무슨 색이야? 저 지금 노란색이에요. 오 오빠 내가 노란색깔 그 마지막에서 죽었어. 조심해야 돼. 여기서 죽을 게 뭐가 있지? 그 마지막에 진짜 극한의 점프 오빠. 저런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 응. 아 잠깐만요. 아 갑니다. 훅 갑니다. 과연 오빠는 깰 수 있을까? 차차차. 오빠 성공했어? 어. 아 다행이야. 자 트롤집 1차 지금 넘어갔어요. 뭐지? 난 설마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 봐 오빠. 왜? 자꾸 이 비엔나 혼자 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 뭐?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목소리 들리는 거 아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자 지금 저 미로 지나고 있습니다. 미로? 와 오빠 빠르다. 자 아름이 여기 노란 색깔까지 왔습니다. 네. 아 여기 어떻게 가지? 야! 자!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와 우리 내 손님은 지금 완전 만족 와 시기하다. 완전 대만족이야? 어 대만족이야. 내 손님도 대만족이야. 지금 주무시는 거야 너무 편해가지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죽은 거겠지. 뭐 죽어. 지금 엄마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켜놓고 심부름 하러 간 거야. 너 이거 근데 빨리 올라와야 돼. 왜? 이거 지금 이거 15분만큼 이거 안 움직이면 넌 튕겨요. 어? 그렇다고? 어. 튕긴다고? 그래. 누가 그래? 원래 로블록스는 그래요. 그래? 알겠어. 빨리 갈게. 지금 우리 비엔나가 영광스럽대. 영광스럽다고? 아유 우리 비엔나를 태울 수 있는 게 더 영광스럽지. 맞아요. 그쵸? 그쵸?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같이 오던 비엔나가 사라졌어. 아이고 이거 택시를 이용해야지. 택시를 안 이용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 택시를 이용할 때 수칙. 손님은 편하신가요? 우리보다 소중하다. 편하대? 오빠 자꾸 말 시키지마. 뛰어내리면 어떡해. 아유, 우리 비엔나 그 고객님은 말이 없어. 주무시느라 말이 없어. 아. 완전 편하시대. 아. 우리 비엔나가 완전 편하다고 저에게. 자꾸 별 다섯 개로. 자꾸 우리 비엔나가. 우리 자꾸 비엔나가 오빠 물음에 답하고 있어. 떨어졌잖아. 저쪽은 안 돼요. 저거 택시 기사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음식 못 한다니까요. 아, 뭘 못 해. 나는 나는 와 우리 내 지금 내 퍼포먼스에 우리 손님이 와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떨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좀 있으면 꼭 환불당한다. 아 환불이라니. 잘 올라와야 돼. 자 이렇게 자 손님 자 끝까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좀, 아니 오빠! 어 왜? 우리 손님이 별 다섯 개를 줬어. 별 다섯 개를 줬다고? 어! 아니 가지도 않는데 너 지금 너 그 별점 구걸했지 너. 별점 달라고. 무슨 소리야. 너 그러면 안 돼! 아! 오빠 자꾸 말 시켜서 떨어지나! 말 좀 그만 시켜! 쯔쯔쯔 안 되겠구만. 난 먼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니 갑자기 손님이 나한테 샵샵샵샵샵샵샵샵샵 욕하는 거야 욕하는 거! 제대로 하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비엔나가 나한테 욕할 리 없다고! 진짜 오빠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검은색. 검은색? 어 좀 있으면 죽겠군. 뭔 죽어 죽기는. 죽어라! 자 손님! 자 점프! 어 이게 좋은 게 의자니까 캐릭터가 잘 안 달아요. 내가 맞을 것도 우리 승객이 대신 맞아주네. 뭐야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빠? 자 끝까지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자 좋았어. 나도 깜장색 왔다. 깜장색. 너 검정색이야? 자 이렇게 대박이지? 이렇게 고아리 점프. 오케이. 진출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백엔나이기 때문에 진출은 안 받습니다. 네 네 여덟 칸 회어리 점프를 보고 우리 비엔나가 소리치고 있어. 오, 아주 그냥 리액션 좋은 친구구만. 좋았어 이렇게. 아주 뿌듯하고. 저는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다고? 기다려 우리 아직 비엔나가 도착을 안 했으니까. 무릉무릉 백엔나 택시의 1호차 도착. 자 2호차. 야 도착. 뛰어내렸어? 도착! 오늘 갑자기 갑자기 뛰어내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 잘 봐라. 아름이는 과연 올 수 있을지. 와 아름이 레전드래. 나한테 레전드래. 레전드라고? 응. 아름이 못 오는 걸 방해하고 싶다. 방해하면 안 돼. 우리 비엔나 때문에 방해를 못 하겠군. 여기 손님이 타고 있어서 방해하면 안 돼. 자, 와 거의 다 깼어. 손님 거의 다 도착했어요. 따따다리라리.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 차에 타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안 돼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거보다 더 좋은데요 제 차가. 안 썩었습니다. 아 저... 뭐야 비켜. 레콜이잖아. 비켜. 내려 무거워. 내렸습니다. 과연 아름이는 끝까지 승객을 배달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자 손님 여기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 똥차. 뭐 똥차? 말 다 했어. 오 뭐야? 따라잡.
일단 들어줘. 오오 이치고. 오 갑자기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오. 오빠 오빠 괜찮아? 짠짠짠 끝까지 데려다 드렸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젠모타를 못 깬 우리 비엔나들을 대신 제일 끝까지 데려다 줘봤습니다. 와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콘텐츠도 들어가겠습니다.